2021년 1월 3일 새벽 12시고요. 올해 첫 영상입니다. 증시는 뭐3,00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측 많이 하시고요. 코스닥도 아마 조만간 1,000 넘지 않을까 싶은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전과 다르게 요즘 유튜브 영상 뭐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지만 뭐 전문가들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움 많이 받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수익들을 내시는 것 같고요. 손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특히 주식을 이제 도박처럼 하시는 예전에 저의 모습과 같은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물타서 그냥 존버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수익이 크진 않을 수가 있어요.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뭐 그래도 5,600원 네, 딱 저항선 밑으로 살짝 밀렸다가 5,100원까지는 또안 왔어요. 뭐 아직 흐름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그래도 5,600원 선 정도 네, 지켜준 것 같고 시총이 뭐 대충 이 정도에서 한 120억 네, 이상 빠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6,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왔으니까 뭐 계약금 날린 거뭐 생각하면 뭐 비슷한 정도 이제 빠진 거 같고요.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도 중요하고 매출이 순이익이죠. 뭐 전체적인 이익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STX가 빚이 엄청 많아요. 제그 자본 대비. 그래서 아마 2021년에 매출이 좀 많이 늘지 않으면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하지만 호재거리는 너무나 많이 있긴 있는데 아직 드러나진 않고 있고 그 보통 투자하면 투자하고 나서 한 1, 2년 뒤에 보통 2, 3년 뒤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2021년부터 아마 운 좋으면 네,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2021년 또좀 전과 같은 또 사업이 또좀 애매한 상황이 된다 싶으면 일단 2분기까지 보고 2분기 이후에도 큰 영향이 없으면 저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600원 지켜줬고요. 이쪽 요구가 6,100원에서 5,600원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할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뭐 조금씩 또 뚫거나 내려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박스권 매매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바토비 니켈이 아마 2월부터 제가 봤을 때 백신이 나오고 나면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먼저일 것 같죠. 그쪽 아프리카나 좀그좀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쪽이 좀잘 풀리면 좀그 니켈 가격이 상승이 지금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막 LPG 가격 그다음에 PK 밸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소송 걸린다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호재거리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지 않았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계속 유지하면 될것 같아요.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는 뭐좀더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800원, 3,400원까지는 뭐또잘안올것 같네요. 그죠? 네, 이 정도에서 버텨주는 것 같고 또한 4,200원 이 정도에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아래로 뭐 플러스 한 3,400원 아래로 한 1,200원 정도 보고 단기로 작업하시면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서울시 쪽에서 SFC라고 해서 그 고체 그 쉽게 말하면 그 스토리지 같은 거죠.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건물에 장착을 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점차 늘려간다고 합니다. 뭐 미코가 지금은 가장 이슈 그쪽 이쪽으로는 가장 큰데 STX 중공업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STX 중공업은 뭐 올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LPG선 쪽 이쪽 엔진도 그 아마 성공했다고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런 거 LNG, LPG 이런 관련 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잘 엮이기도 엮여야 되고 이제는 매출이 좀 나와야 될 때거든요. 지금 파인트리가 인수한 지 거의 한 3년 돼 가는데 이때죠 거의 2017년부터 해서
되니까 거의 1년, 2년, 3년, 4년. 이제는 좀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매출이 나와서 좀 크게 올라가야 될 거고요. 이제는 2021년 상황 보고 2021년 말까지도 좀 재무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도 좀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세 개는 네, 같이 보시면 좋은데 STX 조선해양이 좀 늦어졌어요. 그 발주가 나왔다가 없어진 게 이번에 영국 쪽부터 해서 유럽 쪽이 그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그 발주가 취소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조만간 또 매각부터 뭐 그런 뉴스 이것저것 많이 나올 텐데 비중을 100% 잡으시면 한 1~20% 더 사셨다가 나머지 20%는 뭐 정리하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는 뭐 정지돼 있죠. 이제 15일 정도 되면 아마 거래가 풀릴 텐데 지금 뭐 반도체부터 뭐 백신 같은 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뭐 봐서 알겠지만 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5,000 초반 정도, 뭐 5,600원 정도가 딱 마지노선일 테니까 감지하고 나면 가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스트 보겠습니다. 네, 이때 잘 매집하셨던 분들은 뭐 괜찮겠죠? 네, 저도 뭐 매집은 좀더 했어요. 했고 꾸준히 했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했는데 다행히 더 올라가 줬습니다. 지금 미디어 쪽이 사실 상당히 좋은 게 스튜디오 드래곤 스위트홈이라는 그 작품이 대박이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아마 한국 미디어 쪽 OTT 지금 그쪽도 이슈이긴 하죠. 그런 거잘 엮여가지고 더 올라갈 확률 높고요. 지금 키스트 같은 게 허쉬라고 그 JTBC에서 그 윤아 씨랑 황정민 씨 나오는 게 있는데 시청률이 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또뭐 넷플릭스 쪽 풀려서 그쪽에서 또잘 터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안 터졌다고 해서 외국에서 또안 터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OTT 쪽 관련해서 그 많은 제작이 될 거기 때문에 키스트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키스트는 이렇게 상장이 되면 IPO식으로 되든 어쨌든 연결이 되면 이제 크게 오를 건데 아직까지는 뭐 거의 적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SM 지분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 늘었으니까 기대는 요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기대해봐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푸른 기술 여기가 저기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긴 한데 악재 한번 터져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사일 쏜다거나 아니면 뭐 대외적으로 좀뭐 러시아 뭐 쪽이나 뭐 중국 쪽이든 뭐 그런 국경 간에 큰 이슈가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웬만하면 수익 보기 괜찮을 겁니다. 여기도 뭐 키오스크부터 해서 매출이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과평가된 상황이고요. 좀 많이 좀더 빠지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사실 5,000원대 이 정도가 딱 좋은 가격인데 대북 이슈도 있고 하니까 한만원 정도, 만원 정도 부근이 좋습니다. 아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국 화재 유비. 원래 이거 종목이 보면 깨끗한 나라도 그렇고 지금 매수 원래 들어가도 된 단가예요. 원래라면. 천천히 담아봐도 될딱 구간인데 단일가로 바뀌어가지고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또 타이밍 또 보면 근데 뭐 어쨌든 요때 물리셨던 분들은 뭐 나중에 좀한 길게 한 1~2년 아니면 단일가 바뀌어서 또몇년또 이렇게 질질 끌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건좀잘 봐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경남제약. 여기가 이제 매출이 2021년은 뭐잘 나올 거다라는 뭐 뉴스 정도만 네, 나오고 있고요. 만원 목표로 해서 좀 7,000원대가 가장 그래도 안전해 보입니다. 요 정도에서 잘안 밀리니까 요 정도에 사놨던 사람들 제법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7,000원대 매집했다가 짧게는 뭐 8,000원 초반에서 한만원 정도 딱딱 매도 반복하셔도 네, 괜찮을 겁니다. 헬릭 스미스. 제가 2021년에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웬만큼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에요.
재무가 완전 꽝이고 임상이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슈를 좀 많이 받을 텐데, 일단은 뭐 수익 제법 이제 될 거라서 그 이제 유상증자한 물량이 나오면 쭉 빠지고 다시 반등이 쉽게 나오느냐 아니면 거의 횡보로 가느냐 그 타이밍이 나올 텐데, 임상 뉴스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충 5, 5만 원 정도? 네, 정도가 일단은 목표가고요. 요때 물린 사람들 수도 있을 테니까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몸만 터져주면. 그럼 요때 샀던 게 거의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길게 봐야 되고요. 임상 뉴스 항상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HQ. 드디어 탄력이 나올 때가 됐나 싶기도 합니다. 1600원 정도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때 아주 짧게 보면 이제 매도 시작 구간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때 빠졌다가 1600 초반에서 다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때 사시면 이때 매도 이렇게 아주 짧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사실 작년인지 재작년부터인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권으로는 사실 뭐큰 재미는 못 봤고요.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로 네, 수익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 오실 거예요. 올라가기는 쉬우니까. 재무 안 좋은 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올해 2021년. 네. 아, 추가적으로 네, 필룩스 그 회장 예, 그분이 어떻게 운영할지 요거 잘 봐야 돼요. 주가 띄워놓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것저것 해서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운영 잘해서 유례없는 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 보고 나서 결정할 건데, 일단은 한 대략 한 3,000원 정도 오면 매도할 것 같아요. 2,500원, 3,000원 사이. 네, 이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보고 있어요. 최소. 네. 화천기계. 여기가 2,500원대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때까지 사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조국 장관 기소 한번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조국 교수님. 뭐 분위기는 그런데 당장은 좀 잠잠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을 텐데, 일단 한번더 하락이 나오면 그때 완전 매수 타이밍인데 요 이하로 생각보다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하로. 네. 자, 보시면 대충 가격 보이시죠? 더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FN 가이드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쪽이죠. 빅데이터 쪽잘뭐 이슈 나올 때마다 올라갈 텐데, 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천기계 조국 테마로 빠질 때 FN 가이드 같이 빠졌습니다. 이두개 같이 엮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대장주 아닐까 싶어요. 화천기계 쪽이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런 건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텍스터 여기가 네, 거래량이 쭉 올라와 버렸습니다. 상승 타이밍이 나오겠다는 거죠. 지금 미디어 쪽뭐 에이스토리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뭐 뉴도 그렇고 뭐 제이 콘텐츠리 뭐 이런 쪽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탄력 받을 텐데 아마 8,000원까지는 지금 흐름대로라면 이제 무난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빠지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원래 5,000원, 지금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 정도가 지금 에버리지였기 때문에 6,000원대에서 아마 파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6,000원 찍자마자 좀 매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매도하고 물량 크신 분들, 매집하신 분들은 뭐 일단 토익하셨겠지만, 어쨌든 뭐 흐름으로 보면 상승 나오기 상당히 좋고, 코로나 종식되면 될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까지 금세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신과 함께 사전 프리 프로덕션인가요? 네, 그 사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 이슈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무섭게 올라가는데, 만 원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이 엄청납니다. 만원딱 찍자마자 엄청나게 매물 나올 텐데 그걸 뚫어주느냐 아니냐는 이제 이슈로 갈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CU 메디칼 이걸 2,300원 이하가 좀 매수하기 좀 괜찮은 정도. 네, 거의 딱그 정도까지 왔고 왔다가 반등이 좀쭉 올라왔습니다. 뭐이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300원 딱 기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중국 테마이기도 해서 내년에 또 올해죠. 올해 또운 좋으면 또 크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쪽이 의료 쪽이 좀 취약해서 기계들 많이 구입할 수 있어요. 인트로메딕 3,000원 이하 요 정도 최소 높아도 3,000원 이하 여기서 매수하셔야 되고, 이때 사면도 좋고, 딱그 저항점에서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계속 좋아 보이긴 해요. 아직 꺾이진 않아서. 네,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전에도 보셨다시피 요 종목 좀 한번 탄력 받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뉴프라이드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성 여기가 거래량이 네 뚝뚝뚝뚝 네또더 올라갔습니다만,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2,000원 이하에서 사실 거면 네 최소 2,0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되고, 그 위로 넘어가면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전주 타입이었기 때문에 한번 또 탄력 받으면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걱정할 거는 뭐 재무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G비전 여기가 반등이 좀 나왔죠. 또 4,000원 또 한번 또 찍어줄 것 같아요. 또 이때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때 또 가볍게 터시거나 아니면 뭐 일부 정리하시거나 하면서 평단 작업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윙이푸드 이때 좀 네, 더 샀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살 만큼 이제 거의 다 샀고요. 90몇 프로?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 100% 플러스 추가로 100%더 살려고 했는데 총한190% 원래 목표량의 한190% 정도 매수가 돼 있고요. 200%는 왜안 샀냐면 한1300 초반 요때 살려고 살짝 남겨놨습니다. 거의 의미는 없는데 일단 좀 남겨놨고요. 요게 이제 2021년 푸드나무 쪽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처럼 되면서 200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아마 이슈가 받을 확률 높습니다. 그때 중국도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슈라도 뉴스라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푸드나무 쪽 요쪽 잘만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최근에 그 유럽하고도 EU하고도 그 금융이랑 또 뭐였죠? 아무튼 두 개를 체결했어요. 그 알셋 포함해서 중국이 좀 바이든이 집권하기 전에 미리 좀 손쓴 모양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무역 쪽에 좀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윙이푸드 같은 경우 좀 조금 더 매출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푸드나무 매출의 일부도 이쪽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일단 기점은 3월 달이고요. 그때 운 좋으면 아마 3,000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목표는 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원, 2,100원 정도? 네. 정도 보고 있습니다. SN코어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네, 좀 올라오겠죠. 코로나 때 매출 안 좋았을 거예요. 이제 매출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였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한 여름 이후? 네, 여름 이후 정도부터 아마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에서 인수를 한 곳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진 않을 거고요. 재무가 뭐 2020년은 이익이 좀 크진 않지만 회사 자체가 괜찮아요. 부채도 적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좋습니다. SK에서 밀어주면 뭐 금방 올라갈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딱 봐도 뭐 높진 않죠. 네, 사실 이 정도가 좀 적정가 수준이긴 해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날, 네, 다날도 이제 매수할 만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다른 종목보다는 좀 적지만 제가 원했던 만큼 매수가 됐고요. 일단 뭐 짧게 봤을 때는 5,000원부터 이제 매도가 가능한데 또 5,400, 600이 정도까지는 네, 무난하게 가줄 거고,
4분기 매출 잘 나올 거고요. 배당은 뭐 죽어도 안 주는 회사니까 네, 그건 이제 기대를 안 하시면 되는데 배당을 조금 해도 될것 같은데 이쪽 회사 사장님은 꼭뭐 신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넥슨 GT 여기도 살짝 반등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좀씩 올라와서 뭐 그냥 오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큰 이슈 없습니다. EID 여기가 이제 러시아 백신 푸틴이 좀 맞는다 그러죠? 근데 요 정도에서 지금 네 버텨는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많이 밀릴 수도 있고 300 밑으로만 안 밀리면 그나마 좀 다행이군데 350주까지는 다시 또 찍어줄 확률은 네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면 괜찮은데 길게 보면 괜찮은데 짧게 보면 좀더 빠졌을 때 뭐든 안전할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 푸틴이 접종하는 거,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한 번씩 맞을 때 효능이 더 좋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아마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오 주처럼 또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그 러시아 백신이랑 그 수출이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한국 패키지.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니까 요 정도에서 또 반등 나오기도 좋겠지만 일단은 네, 요 정도면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이기도 해서 또뭐운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뭐 지금 네, 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고점입니다. 그다음 국일제지. 여기도 이제 뭐 매수를 요때 좀 많이 해놔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적당히 제가 원하는 정도 추매를 못했을 뿐이고 적당히는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4,700원 정도? 이 정도 딱 7,800원 정도 딱 기점으로 잘안 밀리니까 그거만 이제 잘 보시고 호가창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차트보다는 호가창 보시는 게 보시면 이제 호가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지. 10단계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하시면 올라갈지 빠질지 대충 보여요.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5,000원부터는 이제 매도 시작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주 짧게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보면 5,500원 대충 좀 보이시죠? 그냥 대충 차트만 봐도 이 정도에서 또 정리하셔도 되고 그래핀이 종토방에서 나온 얘기라 아주 확실성은 없는데 뭐 샘플은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다라고는 합니다. 샘플이 나왔다고 하는 건 개발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슈 뭐잘 보시면 되고 이쪽 설정 같은 거잘 보시면 나오는데 외국인 매수량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CJ시푸드 여기 넘어가고 깨끗한 나라고 여기도 넘어갈게요. 원래 깨끗한 나라우드 지금 16,000원, 18,000원 정도 내려오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데 단일가라 좀 포기할게요. JST나도 넘어가고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는 진짜 많이 안 꺾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잘 버티는데 예전에 제가 샀던 요런 구간에 비하면 높죠. 예, 높으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뭐 이것저것 좀 하던데 그렇죠. 전환 사채부터 해서 뭐 아직도 전환 사채 쓰고 있습니다. 네, 언제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한전사 LS 쪽이 좀 이슈가 크긴 큰데 일단 LS 쪽에서는 매각을 이쪽을 인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인수 주체가 나타나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총이 지금 1,000원대라서 지금 상당히 그 시총이 작을 것 같지만 조단이에요. 그래서 시총이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고 아마 외국 회사 정도 돼야 인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2021년 뭐 전선주들 괜찮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할때 전기 전선 많이 깔 테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LS 쪽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생각보다 좀안 빠져가지고요. 더 빠져줘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빠질 확률 높아요. 여기는 항상 스윙으로, 예, 보시면서 올라가는 거, 툭툭툭툭툭 하면서, 치고 빠지듯이, 매수, 매도 하시면, 한10% 올라도,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뭐한 30에서 50%까지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예,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포스코 여기도 스윙이죠. 네, 어느 정도 살짝 보합 나오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안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좀 이렇게 횡보 나오다가 쭉 떨어졌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 좀 나오다가 상승 나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일 때 사는 게더 좋거든요. 포스코 일단 흐름이 좋아서 올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스윙으로 계속 보시면 되고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고 이슈도 상당히 지금 잘 받고 있어서 뭐 포스코 좋은 것 같아요. 네, 스윙 매매 계속 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 한국 카본. 지금 LNG선부터 해서 컨테이너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취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정리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변이라고 변종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쪽부터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가 잘 듣는지 요게 관건인데 부작용 크게 없으면 다시 수주 늘 거고 한 며칠 더 늘어날 겁니다.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딱 왔을 때 사시는 게 좋고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한제분. 대한제분 좀 괜찮은 뉴스가 한번 하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네. 1000억 규모 자산 관리 효율성 이런 거 좋은 거죠. 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곰표에서 화장품 네 수아니코코라고 그 인터넷에서 사실 많이 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그 대한제분의 밀가루를 사용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아니코코도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상장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규모가 아주 적진 않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거기랑 콜라보 된것 같아요. 예, 수아니코코 쪽 그다음에 이제 맥주 판매 이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회사 자체는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이게 좀 무딩 종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회사 자체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특히 뭐 식량 같은 경우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식량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급등 나올 확률 높고요. 전에 샘표가 안 올랐다고 올랐던 것처럼 네, 좀 이슈가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건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아예 좀 원초적인 밀가루 쪽을 이제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진중공업 네뭐 호재거리 살짝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뭐 조금 뭐 어떤 간단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큰건 아니고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힐라홀딩스도 아마 스윙식으로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네 매출이 21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시면 되고 흥하이오는 KSS에서 아마 인수를 안 하면 여기는 거의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정부 지원금을 또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에스틱스랑 뭐 거의 악연이 돼버린 네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컬러레이 뭐 이런 것도 이제 윙이푸드 때문에 보는 거고. 에스틱스 엔진이 좀 악재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에스틱스도 좀안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에스틱스 중공업은 없어요. 악재는 없고 그냥 재무만 안 좋을 뿐이고 네 여기 좀 2021년에 좀 올라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일단 재무제표를 2분기까지 내년 보통 가을까지 되겠네요. 그때까지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고 뭐 자익을 뭐 가끔씩 올라와서 그냥 보는 건데 네 여기도 넘어가고요. 뭐 2021년부터 해서 그뭐 편의점 관련주죠. 편의점 관련주들이 요즘 뭐 괜찮다고도 하고 요런 S에너지, 유니슨 요런 부분이 친환경 쪽이죠. 이런 거잘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아마 코로나가 장식되면 예, 같이 요런 데랑 같이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네.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좀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지금 거의 2020년에 확 몰렸는데 친환경 쪽 넘어가면서 매출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단기로는 투자를 해야 돼서 좀 크게 수익이 안 나겠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고요.
SM,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IHQ랑 같이 보시면 되고, YG 플러스도 아마 올해부터는 아티스트들 뭐 피켓이랑 마찬가지로 아마 해외 공연도 좀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 많이 받을 것 같고, 피켓 1월에 아마 1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래미, 네, 아마 후보까지는 올랐고, 상 받으면 의외로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네, 여기 잘 보시면 좋아요. 또 이슈 한번 받고, 코로나 백신 효능 있고, 아마 콘서트를 아마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매출 아마 작년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늘 거거든요. 이런 거잘 보시면 좋고요. 여기는 이제 조류독감 계속 터지고 있는데 별로고, 그 다음에 HMM 여기는 노사간 타협이 잘된것 같습니다. 네, 스윙으로 계속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슈는 3월 달에 운임료가 결정되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운임료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 엄청나게 늘 거예요. 해운사들. 아, 잘 보시면 좋습니다. 미코는 매스텍스 중국 보기 위해서 같이 보는 거고요. 게임주들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여기가 이제 자회사권 상장 하는지, 그다음에 11번가가 아마존 상품을 만약에 들여온다고 하면 매출이 엄청 늘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5G 때문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럼 다각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오를 것 같긴 한데, 한이 정도까지는, 네, 정고점까지 찍을 확률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21년에. 두산 인프라 코어 여기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네, 같이 엮일 건데, 이제 중국 쪽 문제가 해결되면 좀 상승 나올 겁니다. 루멘스는 지금 LED 쪽이죠. LED 쪽인데, 지금 LG에서 Q 에너지라고 해서 퀀텀 닷그 나노 LED를 또 발표를 해서 삼성이랑 또뭐또뭐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슈 많이 되면 좋죠. 네.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올해 3월, 4월부터 제품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여기보다는 대장주는 따로 있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올라갈 거라서 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에 말씀드렸던 10만 원까지는 탄력 받으면 보통 10만 원까지 보통 가요. 10만 원까지 보통 가니까 이 정도 때 터시면 될것 같고요. 짧게 봤을 때는 21년에 의외로 매출 많이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스위트홈 때문에. 이제 FN 가이드는, 네, 여기 화천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빅데이터 관련 회사기 때문에 여기 가치가 순식간에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도 그렇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료는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잘 유념하시면서 사시면 되고, 공모가가 7,000원이었다는 거. 신규 상장은 공모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15만원이었고, 장외 거래 때도 15만원대가 최고 피크였어요. 18만원인지 15만원인지. 딱 그걸 보면 대충 가격 형성대가 어떻게 될지 한 1, 2년간 대충 예상은 되는 거예요. 그 FN 가이드는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였고, 공모가가 7,000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더 빠져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이슈 받을 때, 빅데이터 이슈 받을 때만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통 5,000원 정도,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장외 거래할 때 가격이었기 때문에 대충 5,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정도 왔을 때그 단타하기 좋고요. 한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수익 매매나 아니면 박스권 매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아직은 좀 높긴 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1년에도 다들, 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